자, 안녕하세요. 북서면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에 시간에 얘기하신 이제 옥타비아 뉴스 부분을 할게요. 자, 옥타비아 뉴스는 지금까지 한두번 정도 기출문제 나왔고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인데요. 그 전에 이제 로마 시대들을 이제 구분할 때 크게 네 시기로 이제 구분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시기가 이제 그 왕정에서 공화정 초기, 중기까지 첫 번째 시기고요. 두 번째는 공화정이 이제 후기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재정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공화정 형태 유지하지만 실질적인 재정이 원수정 프리케스 시대고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이제 디오클라티오누스부터 해갖고 실제 전제군 주제가 이제 시작된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재정을 이제 확립한 첫 번째 황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옥타비아누스는 그 시저의 양자예요. 그래서 시저의 머리가 친척으로 이제 파악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뭐 군사적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고요. 왜이 사람이 이제 그 시저부터 선택을 받았냐면 정치적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여러 이제 전투도 있죠. 액티엄 회전이라든지 펠로피 전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군사적 활약은 실제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아그리파라는 그 장군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미술 시간에 보면 이제 두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릴 때 석고할 때그상 있죠. 이 아그리파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군사적 역할이 뛰어나서 이제 그 했던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의 이제 큰 정치적 방향은 뭐냐면 일단은 겉으로는 이 사람이 공화정을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네, 말로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재정이에요. 재정. 예. 네. 겉으로는 이제 공화정이지만 실제 재정 형태를 띠고 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군대를 장악했어요. 군대를. 그래서 예전에 군대, 공화정 말기 때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일종의 장군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의 일종의 뭐가였죠? 사병이었죠. 사병. 사병이었는데 이제는 황제에게 이제 충성하는 공병적인 역할을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 군대를 장악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이죠, 돈. 그래서 재정 장악을 상당히 하려고 했다.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후대 황제들도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재정 정치를 재정을 유지하는. 그런 것도 어떤 롤 모델을 제공해줬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치를 볼게요. 이 사람이 제일 잘한 게 정치인데, 자, 원수정 정치, 프레케스라는 새로운 정치 형태를 만들었죠. 그래서 내전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공화파를 제거하고 자신이 로마 제국의 제1인자가 돼요. 그렇지만 대놓고 뭐냐면 자기가 이제 재정을 한다고 하지 않고 황제라고 하지 않아요. 원로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겉으로는 존중을 해줘요. 그리고 또 예전에 로마의 정통적으로 내려왔던 호민관이라든지 이런 집정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주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그 정치 운영 형태는 완전히 재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통 역사가는 프리케스라고 하죠. 공화정을 체제를 겉으로 유지하면서 재정하는 재정 운영하는 체제에 이렇게 이제 하고. 운영하는 체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쇼를 이제 좀 하죠. 그래서 BC 27년에 옥타비아누스 모든 비상대권을 원로원에 반환을 했고, 원로원은 그에게 군대 지휘권, 속주 관리 및 통제권을 부여했고, 그 다음에 아우쿠스투스라는 종칭을 선설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아우쿠스투스라고 부르죠. 이 아우쿠스투스는 이제 후에 옥타비아누스에게 이제 부여진 칭호뿐만 아니라 그 후대 왕제들도 이제 보통 황제의 별칭으로서 아우쿠스투스 또는 그 외에도 임페리아툼, 뭐 시저 이게 다 황제의 어떤 칭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형식적으로 본다면 아우쿠스투스는 대외적 속주에 대한 통제권과 대내적으로는 어떤 호민관의 권한, 프레케스라는 원로원의 의장격인 권위라는 그 공화정 합헌적인 옷을 입고 실제 황제로 군림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로원을 약화시켰어요. 그래서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용자 강제에 보면 원료 이온수를 상당히 줄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 말을 안 듣는 그 원료원들은 다 숙청을 시켜버렸어. 예. 그렇지만 원료원은 형식상 나쁘긴 했지만 심을 되게 약화 시켰다. 그 다음에 기사계급을 육성하는데, 이때 이제 기사계급들은 우리가 에키티스라고 부르는 계층들인데, 공화정 말기 때 등장한 기사계층과 약간 결이 달라요. 그래서 공화정 말기 때는 주로 이제 경제적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등장한 반면에, 여기에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제정시기 때 기사계급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황제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그래서 황제권 강화와 관련된 세력들이 그 옆에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친위군의 사령관직이나 속주에 배치된 정규군단의 고급 장교직, 이집트 총독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로 이렇게 자기 친위세력들을 임명을 했고, 이들이 후대 이제 그 제정시기 때 기사계급의 어떤 그 원형? 모형? 이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군대 개혁도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군대 개혁이야. 군대 개혁. 자, 그 군대를 왜 장악을 하려고 했을까요? 공화정 말기 때 제1차 삼두정치, 제2차 삼두정치를 거치면서 상당히 정치적 혼란을 했죠. 왜 혼란을 했겠어요? 군대가 정치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장악을 해야 되겠다. 군대를 제일 장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돈을 장악해, 재정, 돈줄을 하죠. 그래서 돈줄을 장악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군대를 황제가 직접 통치를 하고, 사병을 공병으로 이렇게 바꾸려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군대 편제를 이제 했는데, 일단은 정규군을 이제 해요. 정규군은 주로 이제 이탈리아 출신이나 그 속주의 로마 시민으로 충원을 했고요. 그다음 보조군인데, 보조군은 뭐냐면 이제 속주민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보병과 기병으로 했는데, 주로 기병이 상당히 많았어요. 기병과 여러 가지 특수부대들. 주로 정규군들은 중장 보병층들 이제 했는 반면에, 주로 이제 보조군들은 이제 이민족 중심으로 이제 구성되면서 기병이나 여러 잡단 특수부대들로 구성이 됐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25년 동안 근무를 하면 로마 시민권을 부여를 해줘요. 예, 이거는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지금 미국하고 비슷하죠. 미국도 이제 군 복무를 하면 영주권자가 뭘 얻어요? 시민권자를 얻잖아요, 시민권을. 예, 그래서 요 비슷한 이제 제도예요. 그다음 친위군인데, 친위군은 로마와 그 주변의 이제 지역에 이제 상주하면서 황제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상설례군, 그다음 전투 경찰대, 소방대 그런 역할을 한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정규군과 친위군은 로마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초창기 때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사람들이 이제 군대 안 가려고 해요. 직업군이라도 안 가려고 하니까 되게 어떤 사람도 교체가 되냐면, 주변의 속주민들, 특히 그 게르만족들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게르만족도 용병을 많이 고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오도아케르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망하게 되죠. 예, 그걸 좀 이따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서 이제 모든 그 통수권을 이제 황제에게 집중을 시키고, 그다음에 직업군인제를 이제 했는데, 종전에 이제 마리우스가 마련한 이 군사 개편안을 바탕으로 직업군제를 일종의 뭐냐면 제도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업군제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전에는 군대 가려면 자기가 다 무장하고 나가고 식량도 자기가 가지고 나가야 되죠, 시민군 체제에서는. 근데 이때 이제 직업군제 같은 게 마리우스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식량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을 돈 있는 사람, 뒤에 이제는 그 옥타비안스는 국가가 대주고, 대신에 이제 25년 동안, 20년 동안 군무를 다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그 대가로 일종의 토지를 주죠, 토지를. 그래서 토지를 주면서 이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진행하려고 하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마리우스, 그 아니 시저의 아니 옥타비아누스의 이제 상규구제 개편의 영향은 오랫동안 군복무 시달렸던 이탈리아 자연농민들에게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면서 농촌의 중상층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편 직업군인들에게 후한 물질적 보상을 해줌으로써 군대 충성을 실제로 다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인데, 재정은 이제 보면 요거는 좀 약간 그
요 밑에를 이제 재정 부분 들어가는데 하여튼 자 재정은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하나가 이제 군인 재정하고 네, 군인 재정 그러니까 항실 재정이죠. 항실 재정이 좀큰 거고 이제 밑에 군인 재정 있죠. 항실 재정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공공 재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항실 재정은 이제 그 군인 재정이 이제 항실 재정이 큰데 요거는 누가 이제 관리하냐면 그 황제가 직접 관리하죠. 그래서 황제가 직접 관리하는 재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로 어디에서 이제 하냐면 황제 직하 속주, 황제 직하 속주에서 얻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걸 이제 항실 재정하고 또 군인들 월급을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주로 이제 대표적인 속주가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서 기춘문제 나왔던 악티움 회전에서 획득했던 이집트죠. 이집트는 그 당시에 최고 곡창지대였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달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모든 그 재산들이 다 누구 거예요? 파라오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 거 이제 개인 재산 그런 역할을 이제 했던 것이고요. 자, 공공 재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원료원에서 가난하는데, 이 속주도 이제 원료원 가난의 속주가 있어요. 이탈리아 본토하고. 그 지역에서 얻은 수익인데 문제는 그 지역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뒤에 이제 이후부터는 발달된 지역이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인 재정, 항실 재정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 재정 거의 이제 90% 이상을 이제 항실 재정이 상당히 차지하고 원래 이제 명목상으로는 그 황제 개인의 재산이지만 실제 황제가 다쓴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뭐냐면 군인도 월급 주고요. 그다음 공무원도 월급 주고. 또 민중들에게 뭐냐 뿌려야죠. 일종의 빵과 서커스 정책 등등. 그래서 실제로는 국가 재정을 이제 뭐냐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실제 이렇게 했지만 돈줄은 누가 갖고 있는 거죠? 황제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초창기 때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됐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황제들이 이제 아우구스투스처럼 뭐 뛰어난 황제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상당히 부정부패도 많고 그다음에 사치함락에 맞은 황제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방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국고가 많이 손실이 되고요. 그래서 또 외부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정복지가 확대돼 나가다 보니까 그 정복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 뒤에 황제들은 어떻게든 이 재정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재정 안정화 정책들을 이제 펼치게 돼요. 예, 이건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군고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주로 군 장병의 봉급과 퇴역병들에게 지급할 제대금의 확보를 위해 설치를 했고요. 재정은 상속세와 거래세를 토대로 신설했으나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그 옥타비아누스 개인 재산에 의해서 충당됐다.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군장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항실 금고 부분인데 이 항실 금고는 이제 그 보면 황제 개인 재산이고요. 재정원은 원술 가날령의 이집트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속주로부터 세수 등을 통해서 했다. 그래서 공공 진축과 자선 행위 등을 사용되어 아우쿠스트는 재정면에 없어서 안될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속주인데 속주 두 개로 나눴죠. 하나가 이제 원료원이 직접 통치하는 속주, 대표적인 게 이제 시칠리아 같은 경우이고, 그리고 이제 외부 병방의 속주들은 되게 군사적 위험이 있는 속주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황제 직할 속주로 삼아요. 그래서 자기 친위세력들을 이제 파견하고 거기에서 이제 세금을 걷고 그러죠. 그다음에 세제 개혁도 이제 동시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징세 청부 제도가 개선돼서 징세 청부업자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했어. 왜냐하면 그 공화정 말기 때는 이제 속주가 만들어지면서 일종의 아웃소싱을 해줬죠. 징세 청부업. 근데 문제는 징세 청부를 하고 거기에 약간 수수료만 떼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떼먹은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안 됐어. 이게 잘.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더 개혁을 강화시켜가지고 일단 이제 징세 청부업을 없애죠. 그래서 누가 직접 줘요? 국가가 직접 관리를 파견해. 그래서 국가가 관리를 파견해서 징수를 거둬요. 그럼 하려면 뭐예요? 정확한 인구 조사하고 재산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두 단계에 걸쳐 갖고 개혁을 이루어졌다.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증세 청구업자 개혁 있고 또 국가가 관리해서 국가가 이제 관리 파견해서 이제 징수했다 그 내용인데 첫 번째가 징수 청구업자 개혁 그 다음에 국가가 관리를 파견해서 이렇게 징수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거쳐서 이제 했다는 걸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팍스 로마라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5년제까지 쭉 이제 했는데 영토가 라인강에서 단유분까지 이제 북방 경계선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원래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저쪽 엘베강까지 쭉 올라가려고 했어요. 네, 게르만 지역까지. 근데 게르만족들하고 한번 대판 싸우고 나서 토이토프루크 전투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포위 공격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섬멸되죠. 네, 그래서 로마 군단 세개 군대가 섬멸돼. 그래서 이때부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엘베강이 아니라 그 밑에 좀 아래인 나일강과 다뉴브강을 중심으로 갖고 북방 경계선 삼았고요. 그 후대 황제들도 그큰 틀에선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게르만 지역까지는 가려고 하지 않았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 후에 중간에 뭐 여러 그 뭐냐면 황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네로도 있고 그다음에 칼리쿠라라는 유명 황제도 있고. 근데 이건 이제 그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많이 다루지만 실제 여기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건너뛰고 다섯 명의 황제인 오연제 시대가 있죠. 요거는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 있어요. 자, 오연제의 특징이 뭐냐면 세습재간이나 일종의 선양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사람들 대부분 군인들인데 이제 한번 하다가 똘똘한 얘가 있으면 자기 부하장수한테 부하장수 똘똘한 얘가 있으면 자기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안토니우스라는 성을 줘.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돼요. 그래서 이 오연제 그 시대를 안토니우스 왕조라고 또 부르거든요. 성이 안토니우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 황제. 다섯 명의 황제인데 여기에 좀 눈여겨볼 황제가 뭐냐면 트라이아누스예요. 트라이아누스 때 영토가 확장됐죠. 그래서 최대 로마의 영토 확장왕이 누구냐면 트라이아누스 때요. 그래갖고 이제 다뉴브강 넘어가 메소포타미아, 아시아.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이 땅은 나중에 또 독립해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황제가 이제 하드리아누스 황제야.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팽창 정책에서 방어 위주 정책을 넘어가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트라이아누스 때 확대시켜 놨더니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영토가 확장하면 좋긴 좋은데 영토만 확장하면 돼요? 거기에 뭘또 주둔시켜야 돼? 군대를 주둔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군대를 주둔시키면 그만큼 뭘 낭비하는 거예요? 재정이 많이 더 가. 재정이.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팽창 정책에서 방어 위주로 이제 정책을 하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게르만족을 막기 위해서 북쪽에 큰 장성들을 쌓았죠. 하드리아누스 장성. 예. 그래서 이런 장성들 이제 쌓았어요. 아, 하드리아누스 장성 저쪽 그 영국 쪽이죠. 잉글랜드 북쪽에. 예, 제가 착각했어요. 하여튼 그거 외에도 그 북쪽에서도 여러 장벽들 쌓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게르마니아 네, 게르만들이 이제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파르티아 활약이 있어. 그래서 파르티아하고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와 그 지역에 이제 그걸 둘러싸고 싸우고 있었는데 일단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포기를 해버리고 그 아르메니아라고 해서 이제 카프카스 산맥에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기독교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이제 보호하고 습격시켜서 이제 관리 비용을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잠깐 집권했는데, 요 책에서 이제 그 중국에서 후한서에는 안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안돈. 그래서 안돈이 이제 사절단을 파견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냐면 공을 갖다 바쳤다. 이런 것들 상하나 이런 것들 갖다 바쳤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 안돈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 설 있어. 안토니우스 피우스라는 설도 있고 뒤에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검색을 해보면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가 되게 많긴 하는데 다른 전문서적에 보면 안토니우스 피우스다라는 게 설이 더 유력해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찾아보면 돈 주는데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데는 일단 잘못된 오개념이 하나 딱 적어놓으면 이게 서로 뺏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전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적어놓은 게 많아. 근데 역사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팩트를 바탕으로 하는데, 안토니우스 피우스 안돈이라는 설이 상당히 유력해요. 이 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황제가 있죠?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 황제야.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 황제의. 예.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스토아학파의 천인왕제로서 명성을 남겼다는데, 이 사람은 스토아학파의 유명한 사람이라면 천인왕제가 뭐죠? 철학자이면서 뭐죠? 통치가.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그 전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죠. 정치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철학자가 해야 된다. 천인왕제 같은 걸 주장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또 외부 침입이 또 격화돼. 파르티아나 게르만족들이 했고, 이 사람도 이제 게르만족들을 공격하다가 방어하다가 죽게 되거든요. 싸움터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민족의 로마 영역, 로마 영내 정탁과 그들 로마 군대 이때를 허용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로마 군대 안에 이민족 출신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게르만족 쪽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집단적으로 들어와. 예. 근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됐어요. 왜 됐냐면 이게 소수고 개인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로마가 됐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얘네들이 부족별로 집단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 로마가 되지 않아. 그리고 결국엔 이들이 또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부족으로 돌아가. 끝나고 제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배운 기술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누굴 공격해요? 로마를 공격해. 그리고 그 로마를 막는 그 군대 또한 또 누구 군대야? 게르만족들이 막게 되는 거야. 예. 그런 이제 문제점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제일 이제 멍청한 짓을 했냐면, 뭐냐면 자기 아들이었던 코모두스에게 양을 냈죠. 세습을 했어. 그 전에는 이제 성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연제 시대를 종말했고, 아들 코모노스는 이제 온갖 횡포를 다 부리다가 끝내는 그 자기 뭐 체력 조종사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 후부터 이제 혼란 시기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군인상제 시와 또 연결하죠. 자, 그래서 이 팍스 로마 시대, 오연제까지 팍스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물질적 풍요, 뛰어난 행정력에 의해서 통제된 평화였고요. 실제 시민들 간의 빈부격차의 심화와 자연농민의 쇠퇴, 도시의 인구 집중, 원로원과 에키테스 계층, 평민 계층으로 분명히 구분되어 고정화되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바탕한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이거 하나의 관점인 거고. 자, 그 다음에 군인왕제 시대로 넘어갈게요. 군인왕제 시대. 자, 군인왕제 시대는 약한 50년 동안 지속했던 시대인데,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 황제가 양자제도를 무시하고 친아들 코모두스에게 후계자로 이제 지명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평화기가 끝나고 혼란기가 등장해.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황제들이 등장하고, 황제들 대부분 군인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자기 부하들이 추대됐다가 또 부하들이 마음에 안 들면 또 교체되고, 그 혼란기가 이제 지속이 됐다. 그래서 50년 동안 거의 뭐냐면 20명의 황제가 교체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정치 운영 형태가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제 군인왕제 시대 좀어더 들어가기 전에 이거 좀 약간 좀 부족해. 심화 선택과 사양사 심화 선택을 사양사 그 심화 규제를 좀 볼게요. 문좀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더운데. 잠깐만요. 자, 심화교재 11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여기 군인왕제 시대 전에 그 시아 계통의 왕조였던 세베루스 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베루스 조는 군인왕제 시대와 이제 그 넘어간 가도기 시대인데요. 자, 요 시기 때 이제 특징은 이제 뭐냐면 그 군대 위존이 점점 심화되고요. 군대에 의해서 왕위가 폐지돼요. 그래서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눈여겨볼 왕 중에 뭐냐면, 카라칼라 황제가 있어. 칼라카라. 예, 칼라카라. 칼리쿠라가 아니라 카라쿨라. 카라칼라 황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 로마 시민권을 모든 자유민들에게 부여를 내줬어요. 그래서 실제 로마 이제 시민권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게 돼. 그래가지고 왜 부여를 했냐. 상속세나 노예해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 거뒀던 상속세와 노예해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 통해서 이제 로마와 이탈리아 특권적 지위가 사라지고 속주와 구별이 없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 법체계는 어떻게 통일화 될까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법,
그러니까 시민권 제기에 부여했던 동아 시민법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만민법 이원적인 법 체계도 유지되는데 이게 이제 만민법은 이론화될 거냐 이때부터 예 그래서 만민법 체제가 이론화됐다 이런 거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엘라 가발 황제라는 사람인데 엘리우스 가발 황제도 또 하거든요. 하는데 이 사람은 미트라라는 태양신을 숭배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정을 거행했고 왜냐 세베스 조 자체가 이제 미트라를 숭배하는 신간 가문 출신이에요. 가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군인왕제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50년간 26명의 황제가 즉위했고 이때 이제 많은 그 정규군대 속주민들이 입대를 했죠. 그래가지고 게르만족들 이런 사람도 이제 있고 변경 주둔군과 기병부대 강화로 이민족을 이제 대체했다.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거기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 좀 볼게요. 자, 거기 이제 국내 내용 보면 이 당시에 이제 군인왕제 시대 때 관료와 군인 수의 증가로 재정의 부담이 이제 심했는데 일단은 그 카야칼 황제 때 전에 이제 세베스 조죠. 네, 세베스 조 때까지 이제 그 때는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이 부과했던 상속세, 노예 해방세를 속주에게도 징수하고자 로마 시민권을 로마 국민 제국 내 모든 자유에 부여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언급했고요. 화폐의 질을 저하시키자 인플레가 격화되었다. 은화나 금화의 질 함량을 낮추기 시작했죠. 다른 거와 불순물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시참사회나 상인, 수공업자의 세금을 전가를 했고, 이게 아마 이제 나중에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 고종화도 이제 이렇게, 정착이 되는 그런 거와 연결돼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복전쟁의 중단으로 노예공급을 차질빚자 나티푼디움 방식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전부터 이제 나티푼디움 방식은 조금씩 등장을 하긴 했어요. 네. 아, 제가 말했는데, 나티푼디움 방식이 이제 뭘로 바뀌냐면, 소작제로 바뀌죠. 소작제. 예, 네. 그래갖고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네. 그래서 소작제 방식, 이렇게, 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래서 소작제 방식은, 예전에 공화정 말기 때부터 등장하긴 해요. 근데 이제 주류가 되기 시작한 것은, 이렇게 군인왕제 시대 때, 그 당시 정복전쟁이 끝나면서, 노예 공급이 차단되면서 등장을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폴로누스라는 제도가 이제 나중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를 보죠. 자, 디오클라티누스 황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지금까지 두세 문제 정도 나왔던 건데, 일단 이때부터는 이제 형식상 존재했던 그 원수정 체제가 종말을 하고 전제군주제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국의 중심이 동로만 옮기게 되고, 그래서 소아시아 서부였던 니코메디아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꼭 외워두세요. 서부의 니코메디아. 니코메디아도 이제 천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소아시아라는 건 오늘날 어디예요? 터키죠? 그럼 왜 터키 쪽으로 옮기냐? 그 당시에 이제 그 디오클라티누스가 집권했던 한 3세기 때 정도 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그 경제적 중심지가 서부 지중해 지역이었어요. 근데 요때부터는 아시아 쪽인 동부 지중해 쪽으로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서부 지중해에서 이제 빨아먹을 데 없으니까 동부 지중해로 옮기게 돼요. 그 중심 도시들도. 이것이 나중에 콘스탄티노플로 이렇게 옮기는 것도 배경 중에 하나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그다음 동방에 이제 신적인 전제군주제의 기풍을 담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왜냐면, 로마적 기풍에 대해서는 공화정 체제가 더 강하죠. 전제군주제에 강화하려면, 요게 로마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수도를 어떻게 옮겨야 돼요? 저쪽, 그좀 페르시아풍이 좀 강한 그런 나라 옮기는 게 필요가 있겠죠. 동방 전제군주제를 강화시키려면. 자, 그 다음에, 네개 제국을 분할 통치했죠. 그래가지고, 되게 두 명의 정제와 두 명의 부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제 두 명과 부제 두 명이 제국을 내분등해가지고 그 통치하고 정제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부제가 뭐가 되는 거야? 정제가 되죠. 이렇게 이제 황제 계승 시스템 만들어. 자,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인 한계 시대 때 혼란할 때막 군대가 등장해서 항제를 내세우고 하는 게 뭐겠어요? 항제의 어떤 계승 방법은 제도화시키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제도화시키려고 이제 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상당히 혼란, 더 혼란시키죠? 왜냐, 디오클라티오누스처럼 뛰어난 항제도 모르겠는데, 그 뒤에 항제는 그렇게 뛰어난 항제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서 속주를 이제 개편을 했는데, 속주를 100개로 세분화되시고, 그걸 12개 강구로 만든 다음에 또 4개 대강구로 만들어요. 그래서 한개 대강구마다 항제 한 명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속주를 행정 단위로 세분화시킨 건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단은 행정 단위가 크면 어떻게 돼 있어요? 행정 단위가 큼직큼직하면 거기에 지역 사령관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정 단위를 작게 나누고 거기에다 또 뭐냐면 행정권하고 군사권을 분리시켜. 예전에 총사령관이 그 행정을 담당했는데 행정관료와 총사령관을 분리시키면서 이렇게 이들은 이제 서로 견제를 시키는 그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렇게 견제하는 데는 되게 좋아요. 시스템을 해갖고 상호 견제를 통해서 쿠데타를 못 일으키고. 근데 행정의 효율성은 어떻게 될까요? 확 떨어지죠. 거기다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 왜냐면 그만큼 뭐가 돼요? 행정 관리 수가 늘어났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난 재정 압박으로 다가서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 뒤에 이제 재정 개혁과 연결되는 어떤 배경이 또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제 개편을 하죠. 그래서 수도 균형에는 이제 기동부대인 야전군을 두고, 그 다음에 국경지대에는 병경 주둔을 상주시켜 국경선의 수비와 순찰을 담당을 했고요. 그다음 제국군대의 야만조카, 그래가지고 그 중앙의 기동부대 출신들이 가리지 않고 이제 우수한 자를 충원해서 예전에는 이제 로마군을 주로 송발했는데 조금씩 좀 변화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게르만족들이 거의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심지어는 이제 병경 주둔군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도 충원해갖고 병역금을 세습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좀 시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병경 주둔군들은 누구예요? 로마군이었어. 로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인들이 군대를 이끌고 로마 영지 못 들어와요. 이탈리아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어떻게 돼? 정착을 하죠. 그래서 주로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현지인들하고 결혼해요. 현지 여자들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아들이 세습하고 또 세습하고 이렇게 세습하면서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된 거야? 속주민들로 구성이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디야의 군대 크기 수는 엄청 증가되고, 또 이제 그걸 다 돈으로 고용하기 힘드니까, 또 징병제가 부활시키고, 이렇게 했고요. 자, 군대 정치개혁을 방지하여서 문무의 직책을 엄격히 구분했다. 그리고 속주의 총독이 행정권과 군대 지휘권을 검유하지 못하도록 민정과 군정을 분리시켜서 군의 정치개혁을, 차단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행정개편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관리들이 필요하죠. 군인 수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무슨 개혁? 재정개혁을 하죠. 그래서 재정개혁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징세? 돈을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했냐. 일종의 우리가 조선기 때 이제 했던, 할당제를 실시했다는데, 총액제. 그래서 지역 단위, 도시 단위, 농촌 단위로 할당제를 해. 그래서 간할속주에 먼저 할당하고 속주는 또각 도시나 농촌으로 할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잠깐 도표 좀 보면. 자, 심화교재 118페이지에 제가 좀 했는데. 자, 로마 정부가 예산 총액을 결정하고 간할속주로 할당을 하죠. 그래서 이제 되게 농촌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시 참사에서 그걸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또 상인과 수공업자에 부과를 하고요. 근데 문제는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너무 세금이 많으니까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얘네들 어떻게 고중화시키고 했어. 직업을 고중화시키고, 그다음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 참사에 뭐냐 책임을 물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 참사에 들어가서 거기에 활동하는 상당히 뭐냐, 명예직에 속했는데, 이제 소화 안 하려고 해요. 부담이 너무 크니까. 자,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지주와 항제형 경영자에게
그걸 예, 부과하고 또 그들은 이제 소작인과 소농들에게 부과를 하죠. 그리고 자영농에 부과를 하고, 그리고 자영농자들은 이제 자영농민들은 그걸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대지주에게 투탁을 하고 이제 보호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소작제가 형성하죠. 콜로노스라는 소작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아, 이거 부자유 소작이라고 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콜로나투스제가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확립된 거, 이거는 언제 때냐면 뒤에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원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망간 콜로노스 소작인들을 잡아서 그 뭐냐면 본조로 돌리는 그런 제도가 있어. 그래가지고 주인이 소작인들을 잡아가지고 도망가면 얘네들 본조로 다시 데려와서 거기에 이제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제도가 원조법이거든요. 이 원조법이 실시되면서 이 콜로노스 제도가 일종의 뭐예요? 제도화식 돼요. 예. 이게 있고요. 자, 하여튼 이런 제도를 실시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콜로노스 제도가 있죠. 그래서 지주들이 세금을 소작인과 소농에게 전가하자 이들이 토지를 포기하는 현상이 생기고 이들은 토지에 결박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도망가면 잡아오는 그런 것들인데 이걸 원적법이다 한다. 이 원적법이 요번에 기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개혁 부분 있죠. 그래서 많이들 이제 솔리디스 금화 뭐 발행 이런 걸로 썼는데 말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원조법이 기본 답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원조법이. 그래서 솔리디스 그 나오지도 않았대요. 거기 인증 답안은 인증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원조법 요거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 실시한 게 아니라 이거는 뒤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실시한 거예요. 이거는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콜로누스라는 제도가 등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완비된 거는 나중에 원조법 때 완비된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콜로누스 제도는 나중에 중세 농업의 선구적인 어떤 존재가 되었다. 네. 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대응을 볼게요. 이 당시 금화나 은화나 질이 딱 떨어졌어. 왜냐면 금화, 은화를 순수 금화와 순수 은화를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동이라든지 뭔가 잡단걸 다 섞다 보니까 함량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물가가 뛰겠죠. 그래서 이걸 물가를 잡는다고 해가지고 실시한 제도가 무슨 제도죠? 최고 가격제야. 그래서 이제 임금과 가격의 상한액을 정해놓고 그걸 정력에 적용해서 물가 억제하려고 했지만 실패하려고 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최고 가격제를 나중에 누가 폐지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폐지됐죠. 그래서 요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경제 정책 중에 또 인정받는 답안이 최고 가격제. 요거는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고 가격제 폐지 뒤에 있고요. 환물납인데 환물납은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세금을 뭘로 받는 게 낫겠어요? 환물로 받는 게 낫겠죠? 환물이 갖는 비중이 커짐으로써 정부가 환물로 세액을 징수하고 군대에게 관료된 토지 식량같이 환물 급여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디오클라티오누스가 이제 죽은 뒤에 또 혼란기가 이제 등장을 해. 그걸 혼란의 원인이 됐던 게 이제 네 명의 황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때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가 다시 이제 집권을 하게 돼요. 통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이 사람도 이제 그 디오클라티오누스 황제의 정책을 계승해서 동방적 전제군주를 확립을 했는데, 그걸 볼때 이제 수도를 그 이나로 비잔티온 자리에 새로운 수도였던 어디로 옮겼다? 콘스탄티노프 폴리스. 자기 이름을 땄죠. 원래 비잔티움이라고 했죠. 거기로 옮겼다. 오늘날 이스탄불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옮긴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은 경제적 중심지가 그 다음에 동부지중해 쪽으로, 아시아 쪽 옮겼고, 근데 여기에 로마에서는 황제권을 강화시킬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걸 옮겼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제 기독교 세력이 강했다 이런 설도 있어요. 예,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는 집권할 때 초창기 때는 그 공동황제 제도였어요. 니키누스인가 그한 명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1인 지배체제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콜로노스 제도를 강화했죠. 소작인들 잡아서 데리고 올수 있는 권리, 원조법, 이것을 이제 요때 법적 인정됐다. 이게 이제 요번에 기초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직업 그 동결령. 그래서 모든 직업을 고종화, 엄격화, 계층화 됐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디오클라티누스 때 관행 쪽으로 했던 것을 제도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화폐 개혁을 하죠. 솔리누스 그 말을 반영했다. 예. 왜냐하면 종전의 은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좀 함량을 높은 솔리누스 그 말을 뭐냐 발행을 했고요. 여기는 또안 나왔지만 뭘 폐지시켰다? 최고 가격제를 폐지시켰다. 이것도 같이 적어놓으세요. 이게 이제 그 사료에 있는 서양사 부분에 있어요. 요 부분이요. 자, 문화적 밀라노 칠령을 공표해서 그리스를 공인했는데 요 부분 뒤에 이제 기독교 할때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냥 제국의 멸망과 분열을 보면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제 동서로마로 분열되죠. 그리고 나중에 서고투가 때 알라리 로마 약탈과 반달주의 로마 약탈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황제가 오도 아케르에 폐위되면서 소노마가 멸망되고요. 그 후에 이제 뭐냐면 동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됐던 게 뭐냐면 뭐 서강이나 서강제도 있지만 동로마 황제는 동로마 지역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풍요했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돈을 주고 뭐냐면 평화를 사요. 회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자체가 천혜 요새이기 때문에 거기 이민족들이 공격해와도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콘스탄티노플 앞에 그큰 성벽을 넘어가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번번이 이제 그 뭐냐면 동로마 지역을 공격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외교적 수완이나 돈이나 이런 군사적인 어떤 경과 이런 걸 통해서 동로마 제국은 거의 1000년 동안 유지가 돼요. 네. 자, 하여튼 이걸 뒤에 좀 다시 얘기를 하고, 그다음 서노마 제국의 몰락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왜 서노마, 그러니까 로마죠, 로마가 왜 멸망을 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 중에 예전에 잠깐 기출에 언급됐던 것이 뭐냐면 그 로마가 멸망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만족에 치니까 기독교 때문에 그렇다. 이게 누가 얘기했죠? 18세기 때 계몽주의 사학자였던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있죠? 로마 제국의 멸망사. 그래서 기독교하고 종교하고 게르만 그 같은 그 야만족의 침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서 있어요. 물론 이제 기독교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는 좀 약간 뒤에 주변에서 그때 당시에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이게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예전에 11년 기출문제인가요? 그때 잠깐 나왔어요. 에드워드 기본의 그 로마 제국 멸망사 되게 유명하죠 이책 요거 아마 로마 제국 멸망 원인 쓰라고 나오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학자마다 견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쓰라고 나오기 좀 힘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있죠.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옥타비누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연제, 뭐, 뒤에, 디오클라티누스랑 관련된, 그것을 이제 서강자 부분에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서강자 옥타비아누스부터 볼게요. 51페이지 볼게요. 51페이지. 자, 51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자, 기원전 28년 옥타비아누스는 내전기에 그 1000명으로 불어난 원로원 위원 중에 200명을 수청하여 원로원의 권위를 강화하면서 그 뭐냐면 원로원의 권위를 강화하면서 장악해 나갔다. 그러니까 원로원의 이제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면서 장악해 나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지 좀 문맥상 맞을 것 같아요. 그럼 기원전 27년 초에 원로원의 나가 국가를 원로원과 로마 인민에게 이양한다고 선언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형식적인 거고요. 원로원은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쿠스투스라는 칭호를 줬죠. 그리고 그 임페리얼이라는 그 칭호인데 원래 임페리얼이라는 거는 대권이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그 계선 장군들에게 칭호를 했던 건데 이때부터는 이제 영구히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황제라는 칭호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예칭호와 총독의 임페리얼을 10년 임기로 부여하면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잠깐만 이게 여기 빠졌네 이게 히스파니아 예 그래서 히스파니아와 지역과 오늘날 에스파냐 남부 지역이죠 갈리아 시리아 이집트 등큰 이집트 등의 큰 속조들을 맡겼다
기원전 18년에는 다시 200명을 수청하여 원로원수 600명 정도 유지하게 되었다. 자, 이래서 이제 원로원은 아우구스투스의 통치하에 체제를 강화하는 지지하는 기관이 되었다. 자, 그다음 공화정계 군대는 전쟁 등 비상시에만 그의 정무관이나 정무관 역임자들에 의해서 징집된 시민군 체제였는데, 자, 이러한 군사제도는 방대한 로마 영토를 방어하기 효율성이 떨어졌고, 주도 정치적 권력을 쌓는 데 관심 있는 유력한 귀족들에게 군사력을 맡기면서 국가를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액티오메이션 이후에 이제 70개에 달했던 로마 군단은 재정 부담이 큰 부담이 될뿐 아니라 체제 위협하는 세력이 됐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정규 군단 수를 이제 축소하고, 그러니까 정규 군단, 보조군, 그다음에 친위군 이렇게 세개 군단을 나눴죠. 그래서 정규 군단의 수를 25개로 축소하고요. 직업군인 제도를 도입해서 병사들의 복무 기간과 연봉을 규정했고, 그러나 인구 증가와 퇴역 군인들에 대한 퇴직금, 가사 지출로 국고에 압박할까 우려되어 점차 그 임기를 20년에 늘어났고, 그다음에 그 많은 제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은 그 이상 기간을 복무하였다. 자, 요거 지금도 비슷하죠? 그 공무원도 지금 연장하는 것이 뭐냐면, 재정 압박도 있어요. 왜냐면 퇴직금을 많이 줘야 되잖아. 예. 자, 그래서 이제 복무를 연장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나 봐요. 자,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탈리아 군대가 주둔하는 걸 금지하고, 이탈리아 군대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정규 군단이 이탈리아 군대들 뭐냐면 주둔하는 걸 금지를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군단장은 임기가 1년으로 원로원 신분 중에서 아우구스투스가 직접 임명했다. 그래서 이제 9개 연대 규모의 친위대를 창설해서 3개 연대는 로마에 상주하고, 그래서 황제의 신변 보호막을 삼았고요. 6개 연대는 주변 농촌에 배치했다. 친위대장은 원로원 신분이 아닌 기사 신분층에서 선발에 확실한 충성을 확보했다. 아까 전처럼 기사 신분층이 이제 이때부터는 황실하고 연결돼서 친위세과 연결돼서 상장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체제 유지의 핵심은 국가 재정이다. 왜 그러죠? 일단 군대를 장악하려면 돈을 먼저 장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공화정 시기 때는 그 당시 이제 샤트루스 신전 안에 국고가 보관되었기 때문에 국고를 아이라리움 샤트루니라고 불렀고, 원로원이 이를 관리했다. 그러나 내정 기간에 원로원의 국가 재정 통제권이 유명무실해졌고, 장군들이 각자 스스로 자기 세력 안에 재정을 관리했다. 속주민에서 거둔 세금은 속주 정부와 주둔 군대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는 군대가 주둔하는 큰 속주를 대부분 관리했으며, 속주 재정에는 자연스럽게 관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가 주로 관리하는 그 속주는 어느 부분이냐면, 군대가 주둔하는 큰 속주예요. 주로 어디겠어요? 병경 야전군이 주둔하는, 정규군단이 주둔하는 여러 가지 큰 주주 있죠. 뭐 이집트나 이런데.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얻은 거는 자연스럽게 아우구스투스의 어떤 이제 재정적인 바탕이 되었죠. 그중에 제일 큰 지역은 어디냐면 이집트죠. 이집트. 그래서 카이사르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외에도 이집트가 황제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황제는 로마 제일 부자였다. 그래서 이제 황제의 속주 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 원로원의 속주의 재정마저 그 당시 황제의 통제에 들어가게 되면서 국가 재정은 황제가 재정되었다. 황제의 재정이 되었다. 자, 이처럼 아우구스투스는 원로원 군대 재정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과 권위를 독점하는 신천지를 공고히 했다. 그래서 온갖 관직을 다 이제 자기가 독점해요. 특히 콘솔직 같은 집정관직 같은 경우에는 종신 집정관까지 이제 장악을 해서 완전히 그 사람이 다 해먹죠. 예.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는 통치 초기부터 후계자 문제에 많은 신경을 썼다. 이건 뭐 그냥 아우구스투스의 사생활이니까 넘어갈게요. 예, 뭐 이렇게 뭐 이런 것이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자, 쭉 넘어가서 마지막 달력 볼게요. 그 다음, 자, 53페이지. 자, 서기 1세기 시작으로 지중해는 로마인들에게 명실상부한 우리의 바다가 되었다. 자, 로마 지중해 세계에 도달한 로마의 평화는 팍스 로마는 200년 동안 지속됐고, 그때 이제 오연제가 등장했죠. 레르바, 티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피우스, 마르쿠스 아울레니우스 이어지는
그한 세기 동안 로마는 유럽 대륙의 라인강과 다뉴브강을 자연 국경으로 삼아서 강대한 영토를 로마 문명을 퍼뜨리면서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오현제 시대, 황금 시대 이렇게 불렸죠. 근데 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것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기 아들 또 코모두스에게 넘겨주면서 끝나게 되고, 그러면서 군인왕제 시대가 등장해요. 이게 3세기 위기라고 또 하는데, 자, 이게 볼게요. 오현제 마지막 임무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그 게르만족과 파르티아인들의 침입에 맞서서 국경을 지키는데 타고난 군사적 능력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 사람은 또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죠. 그래서 명상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도 애호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의 황제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자, 그는 마지막 8년 동안 계속하여 다뉴브강 정선을 지키다가, 다뉴브강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와 어디의 변경이냐면, 좌측 동유럽 쪽에 있는 강인데, 그 당시 이제 게르만족 슬라브족들과 경계선 있는 지역이에요. 예. 자, 여기에서 지키다가 혹한을 이기지 못하고 병을 얻어 전선에서 사망했다. 그의 제의를 계승한 아들 코모두스는 군사적 역량이나 정치적 어떤 역량이 그 아버지만큼 뛰어나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암살당하죠. 자, 그 후에 이제 여러 혼란기에 있다가 군인왕제 시기 넘어가는 그 중간에 세베르스라는 사람이 있어. 세티메 미우스 세베르스. 세베르스조죠. 시리아 계통의 왕조인데, 이 왕조가 이제 좀 있다가요. 그러다가 무슨 시대로 넘어가냐면 군인왕제 시대로 넘어가요. 군인왕제 시대. 자, 그래서 이 반세기 동안 이제 26명의 황제가 사륙당하기 때문에 이 군인왕제 시대가 붙는다. 자, 이 기간에는 대외적으로 사산족 페르시아가 일어나 동방의 국경선을 위협했고, 다뉴브와 라인강의 북방 국경선으로 게르만족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다. 제일 노리는 군대 약탈 등의 상공의 치명타를 가했고, 도시 자치권 소멸과 군사적인 어떤 전제 왕권 강화 추세가 이어지게 되어, 이 위기를 뭐라고 하면 3세기 위기라고 하죠. 3세기 위기. 자, 3세기 위기를 이제 수습하고, 제국을 재편성한 황제가 디오클라티오누스 황제예요. 자, 그는 중앙정부의 권력과 권위에 회복하는 것을 과제 삼고, 국경 지방을 방어하고, 반란을 일으켜 속주 체제에서 이탈한 속주를 다시 체제 내에 흡수하여 권력 찬탈 음모를 봉쇄했다. 그래서 디오클라티누스는 권력투쟁의 미연을 방지하면서 강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제국을 네 개로 나눴죠. 그래서 동서 나누고 거기에 정황제, 부황제 이렇게 해서 사제 통치를 했어요. 자, 디오클라티누스는 자신은 소아시아의 서부 니코메디아, 요거 애호 두시죠. 니코메디아를 수도에서 소아시아, 그다음에 시리아, 예, 그다음에 이게 인쇄가 별로 안 됐네요. 예, 시리아, 이집트, 트라키아를 통치했다. 최고권을 가진 디오클라티누스가 로마를 떠나 동방의 자리잡음으로써 제국의 중심을 어디로 이동했죠? 동방으로 이동했고, 아까 저 동방식 전제군주의 기풍이 나타나겠다. 그래서 디오클라티누스가 수도를 옮기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 하나가 자신의 전제정치, 동방식 전제정치를 강화시키는 그런 의도도 있어요. 그래서 디오클라티누스는 동방의 전제군주처럼 오차짐이나 궁중 예식을 행하고요. 궁중에서는 그의 앞에서 신을 예배하는 듯 했다. 그는 속주를 세분하여 행정개혁을 단행했고, 수도군방의 중무장 기병대인 야전군과 그 다음에 변경 주둔군을 편성해 군대를 강했다. 요때 야전군과 변경 주둔군들은 대부분 누구로 채워나갔죠? 속주민들, 게르만족들로 채워나가죠. 자, 디오클라티누스의 개혁으로 관리와 군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이 큰 부담을 안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세가 불가피했다. 결국 그한 속주의 예산 총액을 관할 속주의 해당 시 참사에 떠넘겼으며, 자,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신분과 직업을 세습하고 고정화하는 통제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런 통제 정책을 인해 과도한 세금을 내지 못한 많은 자연 소작농들이 소작용을 몰락하는 등 부작용을 컸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직업인이 고정화되기 시작했고, 클로드스가 등장을 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킨 사람은 그 뒤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제도화시켜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오클라티누스 황제가 이제 사제 통치는 그 황제지에 물러난 뒤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서방에서는 콘스탄티누스의 아들 콘스탄티누스와 그 다음 막시미아누스의 아들 막세티우스가 재권을 다툰
다투는데, 콘스탄티누스는 312년 로마 공격했던 그 밀비우스 다리전투의 승리에서 서방 향제였다. 동방에서는 니키니우스가 이제 했는데, 요 니키니우스는 요번에 기초대회도 언급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밀라노 신령을 내릴 때 우리가 이제 콘스탄티누스만 생각하는데, 콘스탄티누스와 함께 니키니우스도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신령을 내렸죠. 이게 이제 그 예문에 나와 있죠. 니키니우스 나왔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안 나오고 그 쓰다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기초 문제요. 자, 하여튼 두 황제 공동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했다. 밀라노 칙령인데, 자, 밀라노 칙령과 기독교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 진짜 자세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 사회사 강좌를 쭉 읽다 보니까, 아, 이분이 상당히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어. 예. 요번에 기독교 관련된 내용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장도 많고 그 서강도 되게 많더라고, 기독교 관련돼서.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비잔티움의 새로운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현재 이스탄불 건설에 330년에 천도했다. 콘스탄티누스는 역시 디오클라티우스의 개혁을 계승해서 뭘 확립했지? 아까 말했죠, 동방전제제를 군주를 확립했고, 이 시기에 자유농민의 자유를 상실하고 소작인에서 예속화된 콜로노스제가 강화됐다. 무슨 법에 의해서? 원조법에 통해서. 그래서 원조법은 제가 이제 그 잠깐 지금 계속 얘기만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심화교재에 제가 적어놨어요. 서양사 강의에 보면 이 원조법 관련된 내용이 잘 나와 있거든요. 예, 그거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디오클라티오누스와 콘스탄티누스의 개혁으로 로마 제국의 질서는 일시적으로 회복한 듯 했으나, 모든 직업의 고정화, 엄격한 계층화, 방대한 관료제와 군대에 의존한 동반적 전제군주체가 강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오클라티누스의 개혁과 콘스탄티누스의 통치는 제국의 붕괴를 막고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통해 고도로 통제된 절대군주를 확립시키면서 서로 로마는 200년 이상,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 발전하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나중에 긍정적 영향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요거 이제 좀뭐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밑에 서노마 제국의 몰락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만 이제 띄우고 넘어가서 좀뭘 보냐면, 다음 장 보면 그 에드워드 기본과 관련된 내용들만 좀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 제국의 몰락 원인은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쓰라고 나온 적은 절대 없고, 이제 좀 약간 이제 시험문에 나올 만한 게 뭐냐면, 그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쇠망사, 멸망사,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과연 로마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만 것이다. 18세기 계몽주의자로서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본은 그 쇠망의 원인을 야만족과 그 종교들, 그 종교 뭐예요? 기독교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의 나약한 정신이 로마를 망쳐 먹었다. 뭐 이렇게 이제 서술했죠. 자, 종교 들었지만 다른 한편 쇠망의 원인을 설명하기보다는 로마 제국의 장관 세월 동안 통치에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는 게더 중요하다. 이렇게 등있는데, 요거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기억할 것은 이제 에드워드 기본의 그 로마 제국 쇠망사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뭐냐면, 그 로마의 법전이 나오는데 갑자기 로마의 법전이 튀어나와. 이게 로마 문화 부분에 많이 빠먹었어요, 로마 문화 부분이. 그래서 여기는 법전 중심으로만 얘기하는데, 예전에 기출 나온 거 보면 법전도 나왔긴 나왔어요. 그 게르만법하고 비교해가지고 나왔긴 나왔는데, 또 뭐가 나왔냐면, 로마 역사가와 관련된 내용도 또 있어요. 로마 역사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마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정도 상식은 보고 넘어가야겠죠? 예, 근데 요걸 좀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심화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보충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심화교재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122페이지 펴보세요. 자, 로마 문화의 전반적인 개관을 보면 이제 특징은 서양 고전 문화를 완성했다. 그래서 로마의 특징은 종합적이고 절충적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 랑케? 로마는 호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 기존의 문화들을 다 통합을 해갖고 그걸 뭐냐면 다 섞어서 또 영향을 주죠, 후대에. 그래서 이제 서양 고전 문화를 완성을 했고, 그래서 로마 하면 이상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되게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거죠.
왜냐면 강대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실용적인 실제적인 문화가 상당히 발달됐어. 근데 그리스의 이상적인 어떤 그 인간적인 문화보다는 물론 이제 로마에도 인간적인 것도 있긴 있지만 실용적인 실제적인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고 법률이나 토목, 건축 등이 발달했다. 근데 상대적으로 학술과 예술은 그리스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그냥 모방했다 보시면 돼요. 볼건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로마에서 제일 발달된 게 뭐예요? 법이죠, 법. 이 법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자, 하여튼 그다음에 기독교를 전파했다.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상고주 융합을 해서 그 유럽 문화의 원동력을 마련했고요. 보편적인 세계 종교를 선정했어요. 기독교 로마부터 탄압받았죠. 그렇지만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던 건 로마 때문에 성장한 거야. 로마부터 인정받자 로마의 행정력과 군사를 통해서 힘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었잖아요. 만약 기독교가 로마가 없었다면 그냥 일개 지역 종교에 불과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기독교 부분 뒤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더 살펴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문학은 이제 뭐볼 필요 없다고 했죠. 그냥 뭐냐 그리스 모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철학도 볼 필요 없어요. 네, 철학도 왜냐면 이것도 그냥 헬레니즘 그리스 모방이다. 네. 다만 이제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당시 에피쿠스학파나 스토아학파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했고 여기에서 좀 유명한 스토아학파 중에 이제 로마의 자연법 사상에 스토아학파가 영향을 줬고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 좀 이름을 외워두실 필요는 있어요. 퀴게르, 뭐 세네카, 에피쿠테투스나 특히 이제 아까 지금 언급했던 마르쿠스 아울레니우스 황제 있죠. 명상록 요 사람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역사를 볼게요. 역사는 좀 기억할 필요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 그리스 역사와 로마 역사를 비교해가지고, 현대 역사를 비교해가지고,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볼 필요 있어요. 자, 전근대 시대의 서양 역사 서술의 특징이 뭐냐면, 역사와 문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문학이죠, 이게 문학. 그래서, 역사와 문학이 일치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투킨티데스의 역사가는 그냥 좀 특별한 거고 대부분 헤로도토스 역사 서술 그러니까 문학적 서사하고 역사가 일치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 보면요, 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이것도 예전 기초문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로마사를 저술했죠. 그래서 이제 사라진 로마 작가의 서술과 전설을 토대로 건국 이래로 로마사를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루무루스 레무스의 전술 같은 뭐 늑대의 뭐 젖을 먹고 살았다 뭐 이런 거는 대부분 리비우스의 로마사에서 거의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역사적 사실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많긴 하지만 자 그다음에 로마 역사를 가장에서 기술했고 사실과 허구가 혼재해서 기술했다. 비과학적 서술이다. 주로 이제 로마 정치 이념을 서술해 교훈을 얻기 위한 거다. 누구하고 좀 비슷하냐면 그 헤론토스와 좀 비슷한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타켄투스가 있는데 타켄투스에서 딱 기억할 것은 뭐냐면 게르마니아죠. 게르마니아는 게르만족들의 어떤 생활 풍습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이게 로마 말기 때거든요. 로마 왜가 이렇게 쇠퇴했는가? 포에이 전쟁 후에 뒤에 이제 용감한 사람들 다 죽었단 말이죠. 그 전쟁에서 비겁하고 도망가고 그 후손들만 살아남아서 로마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근데 이에 반해서 게르만족들은 상당히 활기차고 그다음에 건곤한 기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로마 시대 때 게르만족들 생활상 알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게르마니아와 그 갈리아 정기죠. 이두 가지인데 하여튼 게르마니아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폴리비우스의 로마 발전사예요. 예.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 사람인데 그 로마군한테 잡혀가지고 노예 출신이에요. 그래서 노예 하면 우리가 맨날 일하는 사람들만 가고 한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강산이나 그 농장에서. 근데 이 사람은 지식인 출신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가정교사로 좀 활동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로마가 흥개했는가? 왜 그리스는 멸망했는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쓴 책이 이 로마 발전사야.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그리스 카르타고의 몰락과 지중해 세계를 통일하려는 로마의 팽창을 목격하고 로마의 흥기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서술했다. 그래서 역사의 첨단 목적이 훈계와 조언이 있으면 교훈적 측면을 강조했다. 대개 전근대 시대 때 역사의 특징 쓰면 그냥 교훈적 측면 강조하면
웬만하면 다 걸려 들어가. 네. 교훈적 측면 나오면 항상 뭐와 또 연결되냐면 순환사관이 나와. 순환사관. 네. 교훈적 측면이 강조되면 항상 순환사관이 같이 나온다. 역교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나오면 항상 순환사관과 연결돼 있어. 그래서 있고, 그래서 로마의 어떤 정치 발전 과정을 세계사적 관점과 연결시켜 갖고 뭐냐면 하나의 법칙성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왕정, 참주정, 귀족정, 가두정, 민주정, 중호정을 반복된다. 물론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이렇게 정치적 흐름이 발전된다는 거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볼 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순환사관이 반영됐다는 거고, 이게 좀 세계사적 관점에서 했다는 것이 나중에 헤겔하고 연결되거든요. 헤겔의 역사인식도 세계사적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했죠. 정반합의 원칙에 의해서. 예. 자, 이런 거 연결돼서 예전에 한번 공군의 기축문이 나왔기 때문에 요 사람의 이름과 이 사람이 쓴 뭐냐면 책 이름, 그다음에 뭐 특징들, 요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프로타고의 이게 그 비교 용전 해갖고 그리스와 로마 영어를 비교한 것도 있고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로마의 법인데, 로마의 법은 좀 쉬었다 갈게요. 요 부분은.